리모콘의 건전지 덮개를 밀어서 연 후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에 맞게 넣어주세요. 리모콘의 건전지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만일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리모콘의 냉방, 제습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주세요. 리모콘 표시부에 연결 성공이 나타나면 제품과 리모콘 연결이 완료됩니다. 바람 방향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분리, 와이드, 좌, 우, 집중으로 바뀝니다. 와이드 케어 냉방은 와이드 메뉴를 선택하면 4개의 에어가드가 모두 돌출되어 바람이 양쪽 옆으로 퍼지며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감싸줍니다. 공간 분리 냉방은 분리 메뉴를 선택하면 상단 에어가드가 들어가 전면으로 강하게 바람을 보내고 하단 에어가드는 돌출돼 양쪽 옆으로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줍니다. 이때 하단의 바람 세기는 1단계로 고정됩니다. 포엑스 집중 냉방은 집중 메뉴를 선택하면 4개의 에어가드가 모두 들어가 강한 바람을 전면으로 보내줍니다. 쾌적 절전은 휘센의 듀얼 인버터 기술로 시원함을 유지하면서 절전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쾌적 버튼을 누르면 쾌적 절전 운전으로 작동합니다. 쾌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쾌적 절전, 스마트 케어, 냉방으로 바뀝니다. 스마트 케어는 에어컨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희망하는 온도와 바람 세기, 절전 등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쾌적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스마트 케어를 선택하면 리모콘 표시부에 스마트 케어가 나타나고 희망하는 온도와 바람 세기, 바람 방향, 절전 운전, 제습 운전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무드라이트는 서클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조명을 선택하여 무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기 메뉴에서 리모콘의 좌우 버튼을 눌러 라이팅 선택 메뉴로 들어가 설정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좌우 버튼을 눌러 원하는 라이팅을 선택해주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청정도, 쿨 화이트, 내추럴, 웜 화이트, 사용 안함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라이팅을 선택하면 서클의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조명이 바로 적용됩니다. 청정도를 선택하면 현재 우리 집 실내의 공기 상태가 서클의 가장자리에 표시됩니다.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싶을 경우 기기 메뉴에서 리모콘의 좌우 버튼을 눌러 화면 밝기를 선택한 후 설정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 40, 60, 80, 100%로 바뀝니다. 설정 화면에서 나가려면 설정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적용 완료 문구가 나타난 다음 리모콘 표시부에 화면이 꺼집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 볼륨은 6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기기 메뉴에서 소리 크기를 선택한 다음 설정 OK 버튼을 누르세요. 좌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소거 20, 40, 60, 80, 100%로 바뀝니다. 설정 OK 버튼을 누르면 적용 완료 문구가 나타나고 실내기 표시부에는 선택한 음성 볼륨이 바로 적용됩니다. 사용 설명서에 QR코드를 찍으면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결되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